이번 시간에 재무회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뭐 따로 하지 않겠고요. 우리 연습 문제를 거의 다 푼다. 뭐 99% 이상은 푼다. 너무 이상한 거 빼고는 다 푼다.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교재 뭐 페이지를 적진 않았고요. 그래서 교재 순서대로 다 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토픽에 따른 연습 문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 목적 틀린 것을 골라봐라. 보시면은요, 채권자한테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보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풀 거니까. 당연히 채권자, 대표적인 채권자 은행이 될 텐데 상환 능력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채무제표에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정보를 보면서 채권자들은 상환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주주한테는 이게 지금 재무보고의 목적이 재무제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주한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한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같이 투자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재무제표 외에 그런 또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다. 종업원은 내부 이용자, 회사 사람이라는 얘기죠.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종업원들도 재무제표를 물론 안 보겠지만 봐야 된다 또는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보다 회사가 뭐 이익이 늘었네. 그러면 야 우리 뭐 월급 늘 거냐? 뭐 성과금 많이 줄 거냐? 이렇게도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럼 당연히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보를 필요로 해야 되겠고 경영자 CEO가 되겠죠.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재무제표에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IFRS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이죠. 풀고 나서 수업 듣는 겁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중심회계다. 그렇죠? 반대가 규칙중심이다. 규칙중심.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규칙중심. IFRS는 원칙중심.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회계체계 딱딱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게 원칙중심이잖아요. 큰 원칙, 어떤 프린시플만 있는 거지. 어떤 룰 베이스가 아니라. 룰 베이스, 규칙중심이라 하는 것은 참고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규칙중심이고 IFRS는 원칙중심. 오케이, 맞고. IFRS는 연결 재무제표가 메인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 일반 갭은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얘가 원칙이지만 IFRS는 얘가 메인 재무제표입니다. 합친 재무제표 알고 있죠?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A사가 야 우린 가족이니까 재무제표 합치자. 그게 연결 재무제표잖아요. 그게 주 재무제표, 메인 재무제표다.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의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 공정가치가 좀 더 보다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원가 어떤 취득원가 베이스의 회계라고 하면은 IFRS는 좀 더 공정가치 측정을 많이 하더라. IFRS는 각국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합니다. 맞습니다. 각각 많은 나라들이, 거의 100개 넘는 나라들이 협의를 해서 기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무회계하고 관료에게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또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맞죠? 관료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 맞습니다. 맞네. 핵심이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에서 뭐 주주 채권자 등이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죠.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 잘 하도록. 관료에게는, 이 관료에게라는 것 자체가 내부 의사결정 회계잖아요. 회사 내부 사람을 위한 회계다. 재무에게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만 관료에게는 정해진 양식이 없죠.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체적으로. 재무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게 갭이잖아요. 기업 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다. 당연하지. 관리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작성된다. 맞습니다. 근데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관리에게는. 재무에게는 뭔가 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고. 모두 법적 강제력. 틀렸습니다. 재무에게는 있지만 관리에게는 없잖아요. 관리에게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자기 내부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잘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관리에게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는 회계가 아니잖아. 법적 강제력 당연히 없죠.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동일한 양식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저도 이제 풀면서 또 시간도 보고 뭐 하고 있습니다. 옳게 설명한 거 골라보라. 여기서 맞는 걸 다 골라보래. 뭐 골라보시죠. 아, 보시면은 보고 대상부터 재무회계 외부 정부용자 맞다. 내부 정부용자 맞네요. 가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갭이잖아요. 맞네. 이거는 뭐 다양하다. 맞습니다.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가 정형화되어 있고 여기가 비정형화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강제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 재무제표 껍데기가.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고 시점 보통 1년이다. 그렇죠?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공시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장사는 뭐 두 번이나 네 번 공시하죠. 분반기 보고서도 공시하고 있는데 비상장사는 한 번 공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재무제표를 그렇게 작성하고 있다. 이거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수시로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맞네. 법적 강제력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국제회계준 도입. 물론 우리 책에는 제목은 써있지 않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고 아, 당연히 시험 문제 뭐 제목이 붙어있지 않지. 뭐 제목은 제가 붙인 거고 틀린 설명 골라보라고 IFRS. 네, 틀린 설명 골라보라. 1번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 반면에 재무제표 신뢰성 낮아졌다. 바로 틀렸네. 재무제표 신뢰성 올리기 위해서 국제 회계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회계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간의 재무제표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다 자금 조달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서로 재무제표 못 믿는 거야. 다른 나라한테 투자할 때도 애매한 거야. 서로 재무제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통일시키자라는 것이 IFRS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 것이죠. 각국의 회계 기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서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됐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회계 기준이 달랐고 재무제표 양식이 다 달랐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로 맞추려면 어떻게 컨버전 했거든요. 컨버전.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재무제표가 이렇게 된대. 이걸 갖다가 한국으로 다 바꿨더니 재무제표가 이렇게 나왔어. 한국 기준으로 기준서로 다시 바꿔놨더니 그럼 이제 미국에서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우리나라 봤더니 뭐 마이너스 30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뭐 비용이 절감됐다 뭐 이런 얘기고 국제적 합작 계약 등에 있어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계약을 따낸다든가 했을 때 재무제표를 뭐 투자한다든가 그러니까 재무제표 투자 그러니까 투자한다든가 뭐 자금 조달한다든가 뭐 계약을 한다든가 서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올라간 거죠. 왜냐면 재무제표에서 믿는 거니까 믿으니까 뭐 당연히 뭐 서로 재무제표 똑같으니까 이해 가능성도 좋아졌고 좋은 얘기 다 써있지 뭐 안 좋은 얘기 써있는 1번만 틀린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IFRS 도입 배경인데 안 좋은 얘기 써있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장점만 써있죠. 책에는 다. 실무에선 단점이 상당히 많지만 해외 사업 확장을 촉진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역시 뭐 해외 사업 투자할 때도 뭐 자금 조달할 때도 서로 예전에 비해서 유연하게 다 대처한다는 얘기죠. 서로 재무제표 믿으니까 다 장점 써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단점이 써있을 리가 없다. 그 다음 문제 또 풀겠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업부터 볼까요? 보고대상. 보고대상은 이제 외부 정보용자가 되겠죠. 여기는 내부 정보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요 두 가지가 맞고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가 있고 여기는 정해진 게 없다. 4번이네. 나머지는 뭐 외부 정보용자, 뭐 내부 정보용자 해서 뭐 다 봤던 것이죠.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요. 재무회계 관리에게 역시 틀린 것을 골라봐라.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을 보고한다. 틀렸네. 그 재무회계로 바꿔야 맞는 것이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관리의 주된 목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고, 세 번째,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관리에게는 그런 거 없다. 다 봤던 것이죠. 재무회계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외부 정보 이용자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재무지표를 딱 보고 이 회사 주식 살지 말지, 재무지표를 딱 보고 이 회사 돈 빌려줄지 말지 등등을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 거죠. IFRS 특징, 맞는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을 골라봐라 볼까요? 국제회계기준은 규정중심이 이제 규칙중심이거든요. 회계기준이더라. 틀렸잖아요. 어? 원칙중심이었잖아요. 원칙중심. 우리 일반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규칙중심, 룰베이스고요. 우리는 원칙중심, 프린시플 베이스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처리가 딱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알아서 자율성을 가지고 분기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원칙만이 기준서에 써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과 지적을 할 수가 없다. 틀린 것이네. 공정과 측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원칙적 공정 측정할 수 없다가 틀린 거지 당연히. 연결 재무지표를 기본 재무지표를 하고 있다. 맞잖아요. 메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고, 이제는 개별 재무제표, 안 합친 재무제표가 부수적인 재무제표인 겁니다. 국제 회계기준 적용한 후 주성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죠. 왜냐하면 기본 재무제표에 엄청난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당연히 엄청나게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주석상이 엄청 늘은 겁니다. 부연 설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연 설명 주저리 막 썰어놓은 거지. 기본 재무제표 굉장히 간단한 대신에 그 주석에다가 엄청 길게 써놓는 겁니다.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개념 체계입니다. 역시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문제 다 푼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재무제표지 뭐 재무제표. 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보시죠.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해서 정보. 경제적 자원이 자산을 얘기하잖아요. 자산. 재산을 얘기하는 게 있고, 청구권은 이제 부채하고 자본이죠. 주주채권자가 회사한테 돈을 맡겼잖아요. 그럼 주주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 청구권이 있는 거지. 부채자본을 의미합니다. 부채하고 관련된 게 제 채권자고요. 주주 관련된 게 주주자, 자본과 관련된 게 주주잖아요. 정보용자 쪽에서. 대표적인 채권자가 은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BS 재무상태표 갖고 할 수 있다. 발생주의는 뭡니까? 이건 IS 포괄손익계산서 갖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수익비용 기록한다. 그 발생주의인데 IS는 발생주의 따라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현금으로 반영된 재무제표 당연히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현금흐름표죠. 그럼 4번 틀렸네.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재무성과는 현금흐름표 아니냐 하는데 현금흐름표 아닙니다. 우리 재무제표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에 대해서만 요약하는 거지 미래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뭐 예측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재무제표는 예측 정보 없어요. 우리가 과거 정보 갖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반영돼서 재무 성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 현금흐름표상에 뭐 예측 정보가 있는 것 같이 써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과거 사건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 중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목적과 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봅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서에 뭐 없대. 어떤 그럼 우리 기준서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잖아요. 회계팀이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거지. 그래서 다 기준서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개념체계 보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개념체계의 가장 결정적인 의의가 그거잖아요. 기준서에 없는 것. 그 기준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처리가 있는 게 기준서인데 기준서에 없으면 개념체계 보고 판단해서 회계처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게 가장 큰 의의잖아요. 기준서에. 그 얘기 써 있는 것이고. 아니면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해. 다양하게.
기준서 보니까 뭐 이 방법도 회계처리 가능하고 저 방법도 가능하고 다양해. 다양한 회계처리가 다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면 개념 체계 보고 판단해서 하나 골라서 회계처리하라고. 그런 얘기인 겁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죠. 뭐 기준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뭐 개념 체계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실무상으로 개념 체계를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렇고 하여튼 뭐 우리 수업 목적이 중요하잖아. 개념 체계를 보고 뭐 당연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 당연히. 한국 회계 기준 위원회가 기준서 만드는 애들이겠죠. 일관된 개념에 기반해서 IFRS 기준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데 도움을 줄지 당연하지. 기준서 만드는 애들은 개념 체계 보고 이제 판단해서 기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할 때 도움 줄 것이다. 개념 체계하고 IFRS가 서로 상충됐을 때 기준서하고 그러니까 기준서는 결국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처리가 나온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라고 회계 처리가 나온 거잖아. 서로 다른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개념 체계 우선이 아니라 얘가 우선이 되는 거지 얘가 기준서가. 왜냐면은 개념 체계는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하나 어떤 거래에 대해서 어떤 회계 처리가 안 나왔으면은 개념 체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걔는 서포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으면은 얘가 꼭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